산적 악령의 불길은 화학공업 부문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. 화학공업 부문을 자립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핵심 공업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한 그 흥남비료 융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. 가스발전소에서 생산성이 얼마나 나는가에 따라서 비료 생산이 결정됩니다. 그러니까 이 가스화공정에 우리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, 발생로에 응결제가 생긴다는 문제라든가, 그 다음에 대대리를 해외 투입된다든가,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. 발생로에서 응결제가 형성된 원인을 우리가 밝히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기업소가 생산 지휘조를 내자, 우리가 쓰는 조작지표, 이걸 더 좋은 합리적인 조작지표를 찾자. 그렇게 하면서 응결제 형성되는 것도 막자. 그래서 생산 지조를, 이런 목적으로 또 생산 지조를 구성했습니다. 생산 지조가 조직돼서 이제서 현장에 내려가서 노동자들 운송업 조작권과 이렇게 토론하고 거기 같이 앉아서 조작지표가 변하는 상태를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기에 비해서 요 발생로 운전할 때요 온도파동, 압력파동 이런 것 때문에 생산에 지장을 주는 이런 현상이 지금에는 완전히 근절돼서 발생로 정상 하루 24시간 만 가로 만 발을 철저히 보장했단 말입니다.